오늘 이제 할 리뷰는, 전에도 한번 속초를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속초를 갔다 올 것 같아요. 일단은 이제 주말에도 비 온다는 소식도 있고, 또 여러 가지 드라이브도 할 겸해서 이제 갔다 오게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포인트는 특별히 여행입니다. 여행. 이제 벨로스터인을 타고 이렇게 무난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느냐, 이제 이것을 조금 이제 관건으로 두는데, 일단은 여기가 별내다 보니까 별내에서 춘천까지, 그래서 이제 뭐 속초로 가는 거는 춘천고속도로 때문에 쉬워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고속도로 주행도 하고,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도심도 지나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이번 포커스입니다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, 이제 저번에는 약간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다면, 이번에는 음악과 함께 드라이브 하는데 초점을 좀 맞춰서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일단은 수동운전이 참 어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이제 점점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. 약간 차의 어떤 변속 타임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 마음대로 또 이차하고 약간 이제 호흡을 좀 맞추면 정말 재밌더라고요. 한번 여러분들도 수동운전을 한번 해보실 기회가 있으면, 한번 그 차량에 맞는 성격과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,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그것을 조금 훈련시키는 어떤 기기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속초를 갔다 오겠습니다. 기대하시면
영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음악하고 함께 재미난 음악하고 함께 드라이브 영상을 찍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.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, 그다음에 요즘에 자주 영상이 못 올라갔어요. 좀 이제 생활고로 인해 좀 바쁜 상황 속에서 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. N 오너들 있잖아요. 블루어스터 N을 구매한 오너들. 그래서 오너데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아마 N을 구매하신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토요일 날 같은 경우, 인제 서킷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숙박도 하고,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서킷도 좀 즐기고, 그리고 난 다음 일요일 날 TCR 대회 관람할 수 있는 티켓도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번 신청해 보시고, 아마 거기에 이제 신청란에 뭐 계약번호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기입하고 신청하면 이제 거기서 아마 선별하는 것 같아요. 뭐 누구나 다 구매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서 선별을 해서 아마 당첨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또 그때 가서 얼굴도 뵙고 인사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꼭 신청하세요.